네덜란드 영양센터에 따르면 국민의 4분의 3 정도가 음식을 태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맥도날드는 기발한 기계를 개발합니다. Not everyone is a master chef. We've got your back. McDonald's introduces the McDelivery Detector. The detector that automatically orders in when your food gets burned. How does it work? We created the smoke detector in the iconic Big Mac shape. When smoke is detected, it will send your order to the nearest McDonald's restaurant. The detector is fully 3D printed. The inside is advanced hardware that uses the Internet of Things. And when it goes off, you hear the iconic McDonald's tune. Turn bad luck into good times with this must-have gadget. 사실 모두가 한 번쯤 음식을 만들다 태워 먹은 적이 있을 듯 합니다. 배가 몹시 고픈 상황에서의 이런 경험은 더욱 빡칠 수밖에 없는데 맥도날드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즐거운 경험으로 바꿔주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해요. 네덜란드에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 맥딜리버리 감지기를 받기 위해서는 맥도날드 앱을 통해 음식을 어마무시하게 태운 사진을 일단 보내서 응모해야 합니다. 당첨된 고객들에 한해 이 기기가 배송되고 연기를 인식하면 최애 메뉴로 미리 등록해둔 음식이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매장에 주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문 완료 전에 문자로 다시 확인을 한다고 하니 아이들이 일부러 연기를 태워서 맥도날드를 받아먹긴 힘들겠네요. 이 캠페인은 TBWA 네덜란드가 기획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 말레이시아 맥도날드에서도 40주년을 기념해 재미난 지역 마케팅을 실시했는데 말레이시아 첫 번째 맥도날드 매장 앞에 횡단보도를 맥도날드의 시그니처 색상과 감자튀김 이미지를 사용해 새롭게 디자인한 것으로 은근히 가시성도 좋고 예뻐서 글로벌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데에는 총 7개월이 걸렸고 레오 버넷이 맡아서 기획했네요. 오늘은 맥도날드의 재밌는 두 가지 지역 마케팅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는데 역시 마케팅이 강한 브랜드는 본사와 로컬의 구분 없이 크리에이티브한 기획들이 쏟아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최근 다소 나태해져서 본사에서 주는 마케팅 어셋만 받아먹으려 했는데 잠시 반성해 봅니다.